코트 속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여자 대학 농구리그 초대 챔피언인 용인대 그리고 2016년 작년 챔피언 광주대학교를 필두로 3년째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붙는 두 팀 초대 챔피언인 용인대학교와 그리고 2015년 창단 이후에 2017년 다시 한번 리그에 참가하게 된 전주비전대학교의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전주비전대학교 2007년에 창단했고요. 순위표상에서는 아직까지 승리 없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6전 6패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 용인대학교 초대 챔피언이지만 이번 시즌 3승 2패 60%의 승률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는 광주대학교죠. 어제 경기에서도 단국대학교의 승리를 거두면서 7전 7승 승률 100%의 승률로 순위표상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는 수원대학교 7전 6승 1패 85.71의 승률, 4위는 한림성심대, 5위 단국대학교, 6위 극동대학교 순으로 7개 팀의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죠. 2017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용인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진 두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83대 49로 조금은 많은 점수 차가 났던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한번 기록을 살펴보면요. 박혜미 선수가 13득점, 최정민 선수가 17득점, 박은서 선수가 11득점, 김혜지 선수가 13득점, 조은정 선수가 12득점을 기록을 했고 반면 전주비전대학교는 이수연 선수가 18득점, 이예비 선수가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용인대학교의 활약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두 팀이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가집니다. 용인대학교가 초대 챔피언답게 이번 경기도 앞서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주비전대학교가 0의 1승을 오늘 경기에서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팀의 키포인트 살펴보면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절실한 1승, 언제쯤 1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가 전주비전대학교의 목표입니다. 2015년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위, 현재 6전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 팀이 부족한 선수를 응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스타팅 라인업 5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교체 선수가 2명밖에 없는 이 팀, 조금은 체력적으로도 상대팀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응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고태창 감독의 의지였습니다. 이수연 선수와 김은지 선수, 이 두 선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전주비전대학교. 다른 선수들 김현진, 정혜인, 이예비 선수 선발 라인업에 들어있는 이 세 선수의 활약도 오늘 반드시 절실한 전주비전대학교의 목표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용인대학교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챔피언이었죠. 2년 전 2015시즌 정규리그 1위와 더불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주대학교를 상대로 3전 2선승제 챔피언 결정전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2년 전에 우승을 한번 올 시즌에 재현하고자 하는 김성은 감독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용인대학교 지난 광주대학교 2017년 4월 5일 경기 이후에 무려 한 달 만에 경기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휴식기간이 길었었는데 이 휴식기간 동안 선수들이 어떻게 컨디션을 끌어올릴지 오늘 경기력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한 용인대학교입니다. 물론 뭐 최정민 선수나 박은서 선수, 조은정 선수, 김희진 선수, 김수진 선수가 골고루 잘 해주고 있지만 키포인트에서 지난번 경기 광주대학교에서 이 최정민 선수가 꽁꽁 묶이면서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한 용인대학교,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찾아와 주신 홈팀 전주비전대학교를 응원하러 온 홈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1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의 응원도 필요한 이 팀인데요.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서 두 팀의 매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 그리고 먼저 전주비전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번 3번 달고 있는 이수연 선수가 가드 포지션으로 먼저 나서겠습니다. 5번에 이예비 포워드를 맡겠고요. 7번에 김은지 역시 포워드입니다. 9번에 김현진 역시 포워드고요. 11번에 정혜인도 포워드 포지션에서 용인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이수연 선수가 1번 자리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하겠고요. 김은지 선수가 2번 자리에서 스몰 포워드 겸 포인트 가드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예비, 김현진, 정혜인이 센터와 포워드 자리에서 비전대학교를 이끌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의 원정팀 용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에 포워드 김수진, 9번에 포워드 주포 최정민, 11번에 가드 박은서, 17번에 가드 김희진, 그리고 23번에 포워드 조은정 선수입니다. 역시 용인대가 내보낼 수 있는 5명의 베스트 라인업이 오늘 선발 라인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원 감독의 선택이었고요. 9번의 최정민 선수, 앞선 광주대학교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더블더블급의 활약을 펼쳤지만 광주대학교에서 고립이 되면서 단 1득점도 거두지 못했고, 이것이 팀의 패배로 이어졌던 용인대학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대학교와 광주대학교 지난번 경기에 한번 기록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70대 54. 1, 2위 팀, 2015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답지 않게 조금은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용인대학교 최정민 선수가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박은서 선수와 조은정 선수가 18득점, 11득점으로 분전했습니다만 광주대학교의 강유림의 활약을 막기엔 어려웠던 지난번 매치업이었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가장 아쉬웠던 극동대학교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1득점 차 정말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했었던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63대 62로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 이수연이 15득점, 이예비가 15득점, 김은지가 19득점 하면서 분전했습니다만 극동대학교의 전환주와 김다솜을 막지 못하면서 63대 62, 정말 아쉽게 한점 차로 패배를 했었던 지난 극동대학교와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주심과 부심을 맡아주실 심판분들의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심엔 박윤선 주심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제일 부심엔 정정우 부심, 제2부심엔 박한민 부심이 오늘 경기에 심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원정팀이죠.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화면 왼쪽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홈팀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2007년에 창단이 됐고요. 고태창 감독이 2007년부터 창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독을 이끌고 있습니다. 끈기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는 슬로건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 1999년에 창단을 했고요. 김성은 감독이 2013년부터 감독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표팀 코치로도 활동을 했던 김성은 감독, 조직력과 끈질긴 수비로 용인대학교를 이끌고 있고요. 2015년에는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초대 챔피언, 대학 여자 농구리그의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던 용인대학교였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팀간 2차전 경기, 그리고 용인대학교에겐 5라운드 경기고요. 전주비전대학교에겐 7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 이전 6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광주대, 한림대, 당국대, 용인대, 극동대, 그리고 수원대에게 모두 패배를 당했고, 극동대에게는 63대 62, 정말 아쉽게 1점 차로 석패를 했었던 전주비전대학교였고요. 용인대학교 개막전 경기 당국대를 홈으로 불려들여서 84대 4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에 수원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고, 한림대학교에서의 더블 매치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광주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3승 2패의 성적으로 오늘 전주비전대학교의 원정 경기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점플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이후에 자리를 잡고요. 최정민 선수와 그리고 정혜인 선수의 점볼로 오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박윤선 주심의 점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2차전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쿼터 첫 번째 볼은 용인대학교가 잡았습니다. 김수진이 잡아냈습니다. 김희진에게, 그리고 앞쪽에 최정민에게 연결해 주고요. 두점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은정이었습니다. 뒤쪽에 박은서가 받았고요. 다시 한번 김희진.
김수진이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은 용인대학교의 김수진 선수였습니다. 스코어는 2-0. 이제 전주비전대학교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들어갔고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정혜인 줄 것이 없죠. 김현진에게 다시 한번 이예비가 받았고요. 이예비가 먼 곳에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로 조금은 무리했던 이예비의 플레이. 김희진이 잡아냈고요. 앞쪽으로 김수진에게 연결. 최정민이 잡아냈습니다. 최정민 외곽에 김수진. 다시 한번 최정민에게 리턴 패스. 최정민 돌파 시도. 그러나 크로스. 여기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최정민의 라인 크로스. 공격권은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이예비가 공을 이끌고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정민의 실책. 2-0으로 앞서 있고 2-0으로 뒤져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정혜인에게 정혜인이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백보드 맞고 첫 번째 득점 석점 슛으로 연결하는 정혜인의 득점. 3-2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뒤지고 있는 박은서가 용인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김희진 김수진에게 앞쪽에 조은정. 조은정의 돌파 시도. 김현진을 사이에 두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전대학교의 공격. 3-2 한 점차로 앞서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다시 한번 정혜인이 이수연과 골을 주고받았습니다. 외곽 왼쪽에서 탑으로 연결. 이수연 그대로 던집니다. 먼 곳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최정민이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용인대학교. 외곽 오른쪽으로 박은서가 먼 거리에서 두 점 명중합니다.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박은서. 4-3으로 앞서가는 용인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성훈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4-3 한 점 차. 김현진에게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용인대학교 수비. 정혜인의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최정민. 김희진에게 앞쪽으로 김수진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탑에서 왼쪽 외곽입니다. 두 명 사이 그리고 다시 한번 외곽으로 김수진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전주비전대학교 이수연이 잡아냈습니다. 김은지. 양팀 다 초반 야투율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4-3 3분 지난 1쿼터 상황 스피드무브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자 이예비가 도는 과정에서 9번 용인대학교 9번의 최정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최정민 선수의 반칙이 지적되지 않았고 이예비 선수의 트래블링으로 반칙이 인정됐군요. 자 용인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예비 선수와 최정민이 부딪히는 과정. 그러나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쪽. 박은서 앞쪽으로 조은정을 받고요. 조은정 조은정의 트래블링. 정혜인의 수비 성공. 양팀 선수들이 한 번씩 바이올레이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전대학교의 공격권. 이예비 이수연에게. 이수연 다시 왼쪽 정혜인. 왼쪽에서 이예비가 중앙을 받습니다. 이수연 돌파 시도 레이업 그러나 블락샷.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의 성공. 김희진 왼쪽에 그대로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최정민. 외곽에 김수진 오픈 찬스 석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슛. 용인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슛. 7-3 넉점차 김수진이 성공했습니다. 정영관이 들어와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돌파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돌아서면서 훅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먼 곳으로 아울렛 패스. 김희진이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수진 조은정에게. 다시 한번 박은서. 박은서가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정형관. 어느덧 교체에서 들어온 정영관이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예비 김수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은정이 따냈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최정민과 공을 이어받고 최정민 골 밑에서 두 점. 리바운드 다시 한번 두 점. 여기서 자유투 투샷. 이수연의 반칙. 공격 과정에서 이수연의 반칙 자유투 최정민에게 이어지겠습니다. 7-3 넉점 차로 뒤져있는 전주비전대학교 반칙을 범했고요. 최정민의 자유투 1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정민이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7대3 넉점 차. 자, 2구는 들어가면서 스코어 8대3. 5점 차 뒤져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정영관 이수연을 받고요. 이수연이 잡지 못하고 정혜인 쪽으로. 정혜인과 이수연 더블팀. 이수연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김은지에게 빼줬습니다. 샤클락 10초 단독 돌파 2점 성공합니다. 김은지의 득점. 스코어 5대8 석점 차. 용인대학교 공격. 왼쪽에서 최정민이 받았습니다. 이수연의 매치업. 그리고 단독 돌파 점프슛 성공합니다. 최정민의 점프슛. 스코어는 10대5. 5점 차 뒤져있는 전주비전대학교의 공격. 김은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정영관 수비가 타이트하죠. 포스업 이후에 외곽으로 빼줬고요. 정혜인 두 명 사이에서 두 점 그대로 성공합니다. 정혜인의 득점. 스코어는 10대7 석점 차.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공격. 김희진이 앞쪽으로 조은정에게. 조은정이 김희진에게 리턴 패스하는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고태창 감독의 타임아웃. 10대7 석점차. 자, 5분여 정도가 지난 경기 양팀 감독의 표정이 모두 좋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의 오늘 플레이 지켜볼 만한 하겠습니다. 고태창 감독이 이끌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2007년에 창단을 했고요. 고태창 감독은 2007년 창단 이후부터 팀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 초대 대회에서는 6위의 기록을 가졌고 작년 시즌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전주비전대학교. 올 시즌 현재 6전 6패로 승률 제로에 머물고 있는 이 팀입니다. 1쿼터 현재 10대7 석점 차로 뒤지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고태창 감독이 조금 이른 시간에 선수들을 부르면서 코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용인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박은서 선수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김성은 감독. 자, 양팀 다 석점 슛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10대7. 자, 타임아웃 이후에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선수들 어떤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90초 작전 타임 이후 선수들이 코트에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참관하러 와주신 전주비전대학교의 고위 임원진들의 모습이고요. 자, 최정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역시 용인대학교 주 득점원답게 오늘도 4득점째를 성공하고 있는 최정민 선수. 자, 비전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정영관 바운드 패스. 이수연 김수진 앞에 두고 이수연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수연. 그리고 최정민의 블락샷 여의치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김희진이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김수진에게 조은정. 자, 커린 플레이. 박은서가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비전대학교. 정영관 앞쪽에 이예비. 다시 한번 이수연. 이수연 줄곧 찼습니다. 여의치 않고 이수연 세 명 사이에서 샷클락 6초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최정민이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패스. 김희진 수비 모두 들어왔고요. 박은서 최정민에게. 박은서와 리턴 패스. 다시 한번 골밑 쪽으로 여의치 않고 돌아서면서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희진의 득점. 12대7 5점 차. 비전대학교의 공격. 정영관 김은지에게. 앞쪽엔 수비 김수진이 붙고 있습니다. 정영관 오른쪽에 이예비가 손을 들어봤고요. 정영관 다시 한번 정혜인에게. 수비 타이트하죠. 정혜인 외곽으로 이수연. 샷클락 5초 남아있는 상황. 이수연 단독 돌파 그리고 두 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9대12 석점 차. 이수연의 득점. 아울렛 패스 박은서를 받고요. 박은서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박은서 돌아서면서 성공합니다. 14대9 5점 차.
비전대학교의 공격. 이제 1쿼터도 2분 30초 남은 상황. 정현관이 오른쪽으로 이소연을 받습니다. 이예비 돌파 시도. 3명 사이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예비 득점. 11대 14 석점차. 끝까지 추격을 잘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최정민, 박은서가 받았고요. 골밑 돌파 시도. 그러나 여기서 공격권은 전주비전대학교. 자, 교체 선수가 있겠습니다. 6번 달고 있는 박혜미 선수가 들어오고요. 11번 달고 있는 박은서 선수가 빠지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타임아웃.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이 역시 타임아웃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11대 14 석점차. 박혜미 선수가 들어오고 박은서 선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작전 타임이 김성은 감독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1999년에 창단을 했고요. 김성은 감독이 2013년부터 감독으로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5년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 2승 3패, 3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팀입니다.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단독 3위, 패배를 거둔다면 한림성심대학교와 공동 3위에 랭크될 수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14대 11 석점차. 초반에 5점차까지 벌려졌습니다만 전주비전대학교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용인대학교는 더 달아나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석점차에 머물러 있는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2분 13초 남은 1쿼터 상황. 김성은 감독과 고태창 감독이 서로 한 번씩의 작전 타임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 자, 역시 박혜미 선수가 교체돼서 투입이 됐고요. 박은서 선수가 빠져있습니다. 자, 비전대학교의 공격. 이예비가 공 받았습니다. 정영관 쪽. 김은지 두 명 사이에서 이예비에게 전달해줬고요. 석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동점. 이예비의 석점포. 14대 14 동점을 만듭니다. 자, 용인대학교의 공격. 당황한 듯한 용인대학교. 비전대학교의 끈기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정민이 오른쪽으로. 김수진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예비가 잡는 거죠. 그러나 고의로 흘려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이예비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 이예비. 이수연에게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정혜인.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있는 비전대학교. 이수연, 이예비에게. 샷클락 7초. 스핀무브 이후에 레이업. 그러나 최정민의 반칙. 여기서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최정민의 파울. 이예비의 역전을 할 수 있는 자유투. 자유투 1구 지켜보겠습니다. 14대 14 동점. 이예비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로 리드를 가져가는 전주비전대학교.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힘입어 이예비가 자유투 2구를 준비합니다. 2구는 역시 들어가면서 16대 14 두 점차로 앞서가는 전주비전대학교. 용인대학교 반격. 박혜미 바운드 패스. 김수진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역시 박혜미.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희진. 최정민이 왼쪽으로. 김수진 조은정에게. 다시 한번 김희진 빠르게 패싱 이후에 레이업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용인대학교 16대 16 김희진의 득점. 이제 1쿼터 45초 남은 상황. 정영관 앞쪽으로 스 성공. 김희진 빠르게 속공. 아웃넘버 박희미에게 전달. 박희미가 2점. 여기서 블락샷. 정혜인의 수비 성공. 속공을 살리지 못했던 용인대학교. 이제 34초 남은 경기 상황. 용인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박혜미 김희진에게 오른쪽에. 그러나 스틸 정혜인이 끊어냈습니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혜인. 용인대학교 김수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김수진 최정민에게. 샷클락은 10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영권의 리바운드. 20초 남은 경기 상황. 이예비
외곽으로 내줍니다. 이수연. 다시 한번 이예비. 3명, 4명 사이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석공 용인대학교 정영관의 수비. 김수진에게 연결. 최정민. 다시 한번 김수진 외곽으로 빼줍니다. 1초 남았고요. 슈팅 던지지 못하면서 1쿼터 16-16 양팀이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가 끈기로 용인대학교의 스피드를 막아냈던 1쿼터 경기 16-16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쿼터에서 다시 한번 양팀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 16-16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두 팀 1쿼터 경기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정혜인 선수가 5득점, 이예비 선수가 3점 슛 하나와 자유투 2개 그리고 2점 슛 하나로 골고루 득점하면서 7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용인대학교 김수진 선수가 5득점, 최정민이 3득점, 박은서와 김희진이 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16-16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용인대학교가 초반에 많이 앞서가던 흐름이었지만 전주비전대학교가 끈기를 바탕으로 끝까지 쫓아가면서 16-16 동점을 만들면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비전대학교가 오늘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인대학교를 상대로 밀리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색깔, 끈기와 노력 그리고 조직력을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는 1쿼터까지의 흐름이었고요. 2쿼터에서도 과연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6-16 동점에서 2쿼터 경기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관의 볼로 2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비전대학교 선수들은 코트를 밟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선수들도 김성은 감독의 지도 하에 코트를 다시 한번 밟고 있습니다. 자, 이예비가 정영관에게, 다시 한번 이예비. 2쿼터 시작됐고요. 이수연. 이수연 돌파 이후에 두 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정민의 리바운드. 박혜미. 왼쪽에 김수진. 다시 한번 최정민. 김수진 이어받고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예비의 리바운드. 자, 용인대학교의 야투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 전주비전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정영관. 이수연에게. 이수연이 그대로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달려나와서 정영관의 리바운드.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격과는 용인대학교. 번개같이 달려들었던 정영관, 그러나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김희진과 김수진이 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김혜미, 박혜미. 여의치 않고요. 최정민에게. 최정민 3명 사이에서, 그러나 여기서 골을 놓치면서 실책 턴오버.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조금은 급해 보입니다. 이예비. 아직 2쿼터 득점이 없는 양팀. 이예비 줄 곳 찾습니다. 정혜인. 이수연. 샷클락은 어느덧 10초. 이수연 최정민과의 매치업. 돌파 이후에 두 점 그대로 어려운 자세에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수진이 앞쪽으로 연결. 최정민 빠르게 돌파. 세 명 사이에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희미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은지. 골다툼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정영관이 살려냈습니다.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선수들. 정영관.
앞쪽으로 그대로 정유인을 받고요. 그러나 블락샷 조은정의 수비 좋았고요. 여기서 최정민의 공격. 김수진 박혜미에게 앞쪽에 최정민. 최정민이 돌파 돌아서는 과정에서 트래블링 반칙. 공격권은 전주비전대학교. 자 조은정을 빼주고 박은서를 투입시키고 있는 김성은 감독. 트래블링 반칙을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공격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 들어갑니다. 이 쿼터 2분 동안 아직까지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이예비 바운드 패스. 그러나 이것이 정영관이 잡지 못하면서 턴오버.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쿼터 첫 득점은 어느 팀에서 어느 시점에 나올지. 박혜미 김수진에게. 김수진 단독 돌파 두 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영관의 리바운드. 정영관 오른쪽으로 패스. 정혜인 그리고 왼쪽에 김은지가 먼 거리에서 두 점 리미에 맞고 박은서가 잡아냈습니다. 용인대학교 공격. 박혜미 왼쪽에 김수진 박은서. 박은서가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이 쿼터 첫 번째 득점은 교체 들어온 박은서의 몫이었습니다. 19대 16 석점 차. 3전 슛으로 내가 코트에 들어왔다를 보여주고 있는 박은서. 김은지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아웃넘버 상황. 김희진을 볼까요? 박은서를 봤습니다. 박은서 여의치 않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최정민 김희진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서 골 밑에 최정민. 김희진의 단독 돌파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인의 리바운드 이예비에게 연결. 이 쿼터 어느덧 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 팀 합쳐서 3점 슛 하나만 득점이 나왔고요. 여기서 김수진의 반칙. 해킹 반칙이었죠. 정영관이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김수진의 반칙이었습니다. 정영관이 이예비에게. 정혜인 김은지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박은서. 박은서 빠르게 돌파 그대로 거리 플레이. 바스켓 카운트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정민이 반칙이 끌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 3번 이수연의 푸싱 파울. 최정민의 자유투. 19대 16 석점 차에서 1구 준비합니다. 최정민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야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하는 최정민.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자 2구는 들어가면서 20점 고지를 먼저 밟고 있는 용인대학교. 20대 16 넉점 차. 정영관 이예비 왼쪽에 김은지 두 명 사이 정혜인에게. 그러나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정혜인의 실책. 타임아웃. 고태창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쿼터 들어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전주 비전대학교. 고태창 감독의 작전 타임으로 첫 번째 득점을 넣을 수 있는 비책을 선수들이 전수받겠습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의 올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죠. 1차전 광주대학교와의 홈 경기였나요? 원정 경기였죠. 광주대학교의 홈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50대 93, 43점 차이로 광주대학교의 활약에 밀렸던 전주 비전대학교였고요. 2차전 한림성심대학교와의 원정경기 86대 55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3차전 역시 당국대학교와의 원정경기 89대 61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4차전 용인대학교와의 원정경기 오늘 맞붙는 이 팀이죠. 1차전 경기에서 83대 49로 쓰라린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대학교와의 원정경기 3연속 원정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63대 61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만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고요. 직전경기 수원대학교와의 홈경기에서 74대 89 2쿼터 3쿼터까지 잘 쫓아갔습니다만 4쿼터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했던 전주비전대학교였습니다.
자, 김성은 감독도 선수들에게 많은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대 16, 넉 점차. 아직 따라갈 수 있는 화력은 충분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수진, 바운드 패스, 최정민. 뒤쪽에 박혜미 들어가고요. 돌아서면서 그대로 두 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인이 리바운드, 정영관. 정혜인. 받아주는 선수가 없죠. 어느 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수연. 이수연 외곽을 보고 김은지에게 연결. 샤클락 5초. 김은지가 돌아서면서 두 점! 이 쿼터 첫 번째 득점은 김은지의 몫이었습니다. 18대 20, 두 점 차. 일어서서 응원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의 홈팬들. 박혜미. 오른쪽으로 박은서. 샤클락 13초 남았습니다. 박혜미. 그리고 두 점 슛! 적중합니다! 박혜미의 득점. 22대 18을 만듭니다. 넉 점 차. 정영관. 본인이 직접 들고 가다가 정혜인에게 바운드 패스. 정혜인이 두 점 올려놓지 못했고요. 리바운드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이어갑니다. 김희진이 왼쪽을 받고 박혜미. 그대로 석점슛!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박혜미의 득점. 25대 18, 7점 차. 이제 색깔을 찾고 있는 용인대학교.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정영관. 스크린 두 명 사이에서 정영관 돌아서면서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 최정민이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박혜미. 김희진에게. 김희진 다시 한번 박혜미.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공격권은 전주비전대학교. 25대 18, 7점 차에 뒤지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자, 이수연이 이예비에게. 이예비. 자, 그대로 패스해줬고요. 김은지 돌아서면서 점프슛 짧았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슈팅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필요하겠죠. 25대 18, 7점 차. 김은지의 모습. 김수진. 김수진 앞쪽으로 박은서를 받고요. 박은서 단독 돌파 왼쪽으로 빼줍니다. 최정민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김은지. 정혜인이 쳐주면서 김은지의 리바운드를 도와줍니다. 25대 18. 이예비 길게 정영관. 다시 한번 탑쪽 이예비 슈팅하는 척하면서 페인트 동작 이후에 돌파 시도. 김은지에게 공 전달됐고요. 두 점 여기서 반칙. 슈팅 동작에서의 귀중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9번 최정민의 해킹 파울. 최정민도 오늘 반칙 두 개째. 그리고 여기서 김선영 감독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전반전 두 개의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양팀. 자, 용인대학교의 1차전부터 5차전까지의 성적 살펴보죠. 첫 번째 개막전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었던 용인대학교. 84대 48,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 수원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석패를 당했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무려 16점 차까지 앞서 있었는데 4쿼터에서 단 9득점에 그치면서 57대 53으로 패배를 했던 용인대학교. 그리고 3차전 한림성심대학교의 홈 경기였습니다. 53대 46으로 신승을 거뒀었고요. 4차전은 광주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홈경기가 먼저 있었군요. 83대 4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맞붙는 팀이었죠. 그리고 광주대학교의 원정 경기 70대 54. 이 경기에서 최정민 선수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의아한 성적을 거두면서 16점 차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용인대학교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25대 18, 7점 차로 뒤져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작전 타임 양팀 다 전반전에 쓸 수 있는 두 개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김성은 감독은 아직까지도 선수들에게 많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은정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진, 김희진 풀타임을 뛰어주고 있는 이 세 선수. 자, 코트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뒤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수연과 정영관의 파인 플레이, 그리고 정혜인 선수가 리바운드를 전담을 해주면서 용인대학교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 자, 7점 차 뒤져 있습니다만 자유투로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김은재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표정. 2구가 남아있죠. 김은재 2구 준비합니다.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전주비전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이수연, 정혜인, 이예비에게 이수연. 이수연 두 명 사이에서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그러나 공격권의 용인대학교 박은서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박혜미가 왼쪽으로 박은서가 잡았고요. 노룩 패스 김희진 오픈 찬스 석점 슛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수연. 이예비 25-18 7점 차.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박혜미 최정민을 보고 그대로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2점 성공. 스틸 이후에 빠르게 공격 들어가면서 27득점째를 만들고 있는 용인대학교. 27-18 9점 차. 이예비 두 명 사이 스핀 무브까지 드리블 좋죠. 바운드 패스 이수연 돌파. 그러나 여기서 박은서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아웃넘버 상황 빠르게 공격 경영하는 용인대학교. 정영관의 반칙. 정영관이 고의적으로 파울을 끊어내면서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해킹 파울. 자, 선수 교체. 23번에 조은정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11번에 박은서 선수가 빠지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파울 두 개째 기록하고 있는 비전대학교. 김희진 외곽에서 공 바운드 패스 최정민. 선수 두 명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외곽 박혜미가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앞에서 조은정이 받아냈고 두 점 연결합니다. 29-18 점점 멀어지는 점수차. 자, 이 코트의 비전대는 단 2득점에 그치밖에 못했습니다. 29-18 공격권은 이수연이 가져가겠습니다. 11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점수차. 이예비 박혜미 타이트한 수비. 이예비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이수연 던져야죠. 1초 그리고 2점 어렵게 성공합니다. 29-20 이수연의 득점. 박수를 이끌어낸 말콤의 득점. 9점 차 박혜미. 김희진 왼쪽으로 그리고 그대로 패스 최정민 조은정에게 좋은 연결 바스켓 카운트. 조은정의 득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31-20 조은정의 추가 자유투. 11점 차 12점 차까지 벌릴 수 있는 기회.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티빈까지. 그러나 리바운드는 이예비. 이수연이 빠르게 앞쪽으로 정영관. 수비 모두 들어왔습니다. 타이트한 수비. 이예비. 이예비 돌파.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플레이. 이예비의 득점. 31-22 9점 차. 김수진 왼쪽으로 최정민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자, 여기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오펜스 파울이 나왔군요.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네, 선수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는 고태창 감독. 9점 차 뒤져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 이예비 이수연을 받습니다. 이수연 그대로 2점 슛 시도. 정혜인에게 리바운드. 정혜인 이예비에게. 샷클락 10초. 외곽 슛을 내주지 않고 있는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다시 한번 정영관. 정혜인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혜인이 받아냈어요.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리바운드. 20초 남은 상황. 이예비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번엔 용인대학교.
13초 남은 상황 길게 연결 턴오버. 혼란을 틈타서 전주비전대학교가 마지막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0.9초 남은 상황 정용관 이예비에게 8초 남았습니다. 7초 이예비 시간을 봐야겠죠. 스틸 시도 자 두 명 빼냈고요. 이예비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31대 22 9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9점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자,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양팀 분석자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까지의 비교 분석자료인데요. 이번 시즌 6경기를 치른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5경기를 치른 용인대학교의 경기 결과 비교 분석입니다. 평균 득점을 보시면 비전대학교가 58.5득점, 용인대학교가 65.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득점에서도 평균 득점이 7득점 이상 기록을 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점수 차이 9점 차와 좀 무관하지 않는 점수 지표가 되겠고요. 2점 슛 성공률과 석점 슛 성공률도 용인대학교가 더 앞서 있습니다. 41.95%와 25.3%를 기록을 하면서 33.83%, 24.84%를 기록한 전주비전대학교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유투는 비전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스틸, 블록, 특히 블록 같은 경우에는 4.8개, 비전대학교는 0.67개인데요. 오늘 경기 전반 경기를 비교를 해도 최정민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블락슛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대학교가 점수차를 더 좁히지 못했던 이유가 됐고요. 스틸과 어시스트 그리고 리바운드도 12개 차이가 나면서 용인대학교가 비전대학교에게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전반 양팀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31-22, 2점 슛 성공률은 비전대학교가 25%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33%였습니다. 석점 슛 성공률이 용인대학교가 더 높았죠. 43%, 7개 시도에서 3개가 들어갔고요. 비전대학교는 9개 시도를 해서 2개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비전대학교가 4개 시도 2개 성공, 용인대학교가 5개 시도 2개 성공을 했습니다. 리바운드는 28개 대 20개, 어시스트가 6개 대 2개, 스틸이 3개 대 0개, 블록이 3개 대 1개로 거의 모든 지표면에서 용인대학교가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파울을 한번 짚어드리죠. 정영관 선수가 파울 2개, 이수연 선수가 3개로 파울 관리가 필요하고요.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선수가 파울 하나, 그리고 최정민 선수가 파울이 3개를 기록을 하면서 2개만 더 기록을 한다면 오늘 경기 5반칙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턴오버는 양팀이 비전대학교가 6개,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9개인데요. 이 9개 중에 최정민 선수가 4개예요. 이 중 4개 중에 2개가 트래블링 파울이었죠.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면서 비전대학교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었던 2쿼터 경기 그리고 1쿼터 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득점 분포를 한번 살펴보죠. 이수연 선수가 4득점, 이예비 선수가 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팀 합쳐서도 최다 득점이 이예비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4득점, 정혜인 선수가 5득점, 그리고 정혜인 선수는 리바운드가 7개가 기록을 했던 전반전 경기 기록이었고요. 용인대학교 김수진 선수가 포인트가드 역할로 나와서 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풀타임을 뛰어주고 있고요. 박혜미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교체를 거듭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득점이 제일 많습니다. 7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최정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조금 고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기록한 이 3득점에 후반전에는 자유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득점을 기록을 했고 리바운드는 1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희진 선수와 조은정 선수가 4득점쯤, 그리고 리바운드가 김희진이 5개, 조은정이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선수가 확 이끌고 있는 모습은 없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본인들의 모습,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박혜미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적절하게 골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에 박은서 선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6번에 박혜미 선수, 그리고 파울 트러블이 위기가 있는 최정민 선수를 잠깐 빼주고 있는 김성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박혜미,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가 5명의 선수가 나와 있고요. 비전대학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시죠. 정영관,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정혜인 선수 5명의 선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현진 선수와 이수정 선수는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쿼터 경기는 코트를 바꾸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용인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비전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김수진 선수의 패스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박혜미에게 연결. 3쿼터 경기 22-31, 9점 차 앞서 있는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희진 시작하자마자 돌파 레이업 2점 성공합니다. 3쿼터 이른 시간부터 득점에 성공하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34-22, 11점 차 비전대학교의 공격. 그리고 스틸 성공 박혜미,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김수진,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정혜인이 잡아냈습니다. 김수진이 앞쪽에 들어갔던 박희미를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공격권은 이 김수현 선수가 갖고 있는 비전대학교에게 향했고요. 슈팅 실패, 박은서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아울렛 패스, 조은정을 받고요. 조은정이 김수진에게 열어줬습니다. 탑에서 김희진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박은서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정영관. 3쿼터 첫 득점을 향한 비전대학교의 공격 계속됩니다. 이예비, 양팀 통틀어 최고의 득점을,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는 이예비 선수. 김은지의 석점 슛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비전대학교가 공격권 이어나가겠습니다. 조은정 선수의 손을 맞았다는 판정. 이수연 선수가 패스하겠고요. 34대 22, 11점 차. 이예비 탑에서 정영관, 정영관 왼쪽으로 정혜인 등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빼주고요. 샤클락 2초 남았고요. 1초 남은 상황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은정, 박희미에게 연결. 박희미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박희미 탑 쪽으로 김희진을 받고요. 박은서, 조은정, 다시 한번 박은서 리턴 패스. 그러나 여기서 패스, 이예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이예비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 3쿼터 첫 번째 파울이기도 합니다. 34대 22, 11점 차. 김수진 오른쪽 외곽으로 조은정,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박은서, 다시 한번 김희진. 김희진 돌려봤습니다. 김희진 보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샷클락 4초 남은 상황에서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영관의 리바운드. 이예비, 이예비가 김은지에게, 앞쪽에 조은정 있죠. 김은지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은지. 안쪽으로 정영관이 파고 들어갔는데요. 여의치 않았고요. 김은지 오른쪽으로 슛 성공. 그러나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비전대학교의 공격. 박은서가 달려들면서 스틸 시도해봤습니다. 이수연, 정영관에게. 정영관, 그러나 여기서 박희미의 반칙. 박희미가 얼굴 안면에 가격했다는 반칙입니다. 박희미의 반칙. 김은지에게. 김은지 단독 돌파 시도합니다. 뒤쪽에 정혜인. 샤클락 5초 남았고요. 정혜인 돌파 시도 3 성공. 턴오버 아웃넘버 상황. 공격 숫자 3명입니다. 박희미 그리고 빼주면서 조은정의 깔끔한 득점. 35점을 만드는 용인대학교. 비전대학교의 공격 10석점 차 뒤져 있습니다. 이예비 빠져나온 정영관에게. 정영관 오른쪽으로 김은지. 김수진의 타이트한 수비.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김희진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박혜미 줄 곳 찾죠. 왼쪽으로 그리고 박은서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박은서의 득점. 37대 22, 15점 차. 점수 차가 더 벌려지지 않기 위한 비전대학교의 공격. 스틸 시도 박은서, 김은지가 살려냈고요. 정영관, 김수진의 스틸 시도 다시 한번 정영관이 받아냈습니다.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정혜인 3초 남았고요. 던져야죠. 그러나 여기서 스틸. 박희미 단독 돌파,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박희미의 파인 플레이. 스틸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39득점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태창 감독의 타임아웃. 17점 차로 벌려져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고태창 감독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박혜미의 엄청난 플레이. 교체되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틸과 득점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박혜미. 자, 고태창 감독을 한번 살펴보죠. 1957년 6월 11일생에 전주 풍남 초등학교와 순창중학교,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정주 손촌초등학교의 농구코치로 계셨고요.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감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전주 송천초등학교에서 역시 농구 코치를 하셨고요. 전주 기전여자중학교, 전주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코치로 계셨습니다. 대표팀 경력은 2013년도 여자대학 선발 단장님으로 계셨고요. 2015년에는 여자대학 선발 감독님으로 계시면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시고 전주비전대학교를 이끌고 계십니다. 22대 39, 조금은 멀어 보이는 점수차 17점 차로 뒤져 있는 비전대학교. 화면에 17점 차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현재 파울 3개로 최정민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혜미 선수가 이 자리를 말끔하게 메꿔주면서 용인대학교 현재 리드에 앞장서는데 선봉장을 서고 있는 박혜미 선수입니다. 자, 김혜지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키가 186cm입니다. 웬만한 남자보다도 큰 이 선수. 자, 비록 뒤져있지만 비전대학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힘입어서 비전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예비 정영관에게. 정영관, 이예비, 오른쪽으로 김은지, 박은서의 수비, 김은지, 더블팀에 걸려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 김은지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 박은서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비전대학교 공격, 불꽃 찼죠, 이수연. 이수연, 앞쪽에 황수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은지 외곽으로 빼주고요. 그대로 석점.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박혜미.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용인대학교 박은서. 박은서가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41득점차를 만들고 있는 박은서. 자, 김희진 선수가 빠지고 황수정 선수가 들어온 용인대학교입니다. 41대 22, 19점 차. 자, 김영관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경기 진행됩니다. 김은지 두 명 사이에서 정영관을 받고요. 두 점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은서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김수진. 빠르게 박혜미 연결되지 않았고요. 박혜미가 김수진에게. 뒤쪽에 황수정, 교체 들어온 캡틴 황수정. 불꽃 찼습니다. 10초 남았고요. 그러나 패스가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11번에 박은서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서 비전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쿼터도 5분여가 지나면서 4분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수연, 이수연 빠져나오는 이예비를 받고요. 이예비가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예비. 공격은 계속됩니다. 황수정 오른쪽으로 김수진을 받고요.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수진의 득점. 43대 22, 라인을 밟고 던지면서 두 점 슛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1점 차. 이예비, 이수연을 받습니다. 이수연, 두 명 사이. 자, 여기서 용인대학교의 트랩 디펜스에 걸리면서 이수연 선수가 공격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권은 비전대학교. 21점 차. 이수연, 정영관에게. 샷클락 10초에 육박합니다. 앞쪽으로 연결 정혜인. 돌아서지 못하게 조은정의 타이트한 수비. 정영관이 그대로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은정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에 김은지의 반칙.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어느덧 반칙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두 개째인 비전대학교입니다. 왼쪽으로 박혜미의 노룩 패스. 조은정, 조은정 두 명 사이 돌아서면서 두 점. 그러나 이번엔 수비 성공 김은지. 그러나 박혜미가 있었습니다. 박혜미의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박혜미의 석점 슛 46점째를 만듭니다. 20넉점까지 벌려진 오늘 경기. 비전대학교 반전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그대로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예비의 석점 슛. 46대 25 응수합니다. 박혜미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성공하는 박혜미. 48대 25
자, 오늘 박혜미 선수의 성적, 최종 성적이 궁금할 정도로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48-25 왼쪽으로 정영간 돌파. 그러나 여기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비전대학교 조은정의 수비. 23점차까지 벌려져 있는 경기 상황. 이수연, 이은비가 받으러 나왔습니다만 이은지에게 줬고요.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은지의 두 점. 27-48 박혜미 노루 패스. 조은정을 받고요. 조은정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김은지. 김은지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은서 풋백 플레이. 50점 구지를 먼저 오르는 용인대학교. 점수차 스코어는 27-50. 이수연 김은지에게. 이예비 다시 한번 김은지에게 리턴 패스. 그리고 슛 동작사 반칙. 박혜미 반칙. 박혜미의 개인 파울 두 개째. 해킹 파울이었고요.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선수 교체 준비합니다. 김희진 선수와 최선화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를 빼죠? 김수진 선수와 박혜민 선수를 동시에 빼주고 있는 김성은 감독입니다. 최선화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용인대학교. 자, 자유투는 김은지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지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득점 득점 하나하나에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홈팬들. 28-50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면서 29득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공격. 박은서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 최선호가 김희진에게. 다시 한번 박은서. 박은서 황수정을 보지 못하고 조은정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골밑에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에서 조은정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정혜인이 잡아냈습니다. 이수연 이예비에게. 이예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정영관 정혜인 다시 한번 정영관. 앞쪽에 최선화 수비. 정영관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용인대학교. 김희진이 받아서 최선화에게 연결. 최선화 다시 한번 박은서. 황수정. 황수정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의 리바운드. 비전대학교의 공격. 왼쪽으로 노룩 패스. 정혜인 뒤쪽에 이수연. 이예비가 손을 들어봤고요. 그대로 석점 슛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은정. 1분까지 시간이 줄어들고요. 조은정의 레이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은지. 이제 1분 전으로 시간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3쿼터도 끝나가는 시간. 50-29 김성원 감독의 모습. 김은지 앞쪽에 조은정. 그리고 두 점 짧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 살려냈고요. 정영관 라인을 밟으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권. 그리고 고태창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 자, 2쿼터까지의 경기 출전 시간을 한번 보면요. 이수연 선수와 이예비 선수 그리고 김은지 선수, 정혜인 선수가 풀타임으로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분을 모두 출전을 했고요.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선수와 최정민 선수 그리고 김희진 선수가 풀타임을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3쿼터에서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면서 김수진 선수가 빠져있고요. 최정민 선수도 빠져있습니다. 조은정 선수가 들어와있고 김희진 선수도 빠져있으면서 풀타임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만 비전대학교는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정혜인이 아직까지도 풀타임을 뛰어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이 선수들인데요. 조금 더 정신력이 필요한 전주비전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고태창 감독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른 의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51초 남은 3쿼터 상황. 점수차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경기 포기하면 안 되는 비전대학교. 50-29 21점 차. 자, 홈팬들의 응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김희진 선수의 모습. 조은정, 박은서 그리고 최선화까지 들어와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캡틴 황수정. 황수정이 오른쪽으로 김희진에게. 박은서 바운드 패스.
좋은 정이 받았고요. 좋은 정 줄곧 쳤습니다. 돌아서면서 8초 남았고요. 스틸 성공! 정혜인 오래간만에 비전대학교의 아웃넘버 상황. 정혜인 줄곧 쳤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그러나 최선화 손에 맞고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단독 돌파 최선화의 블락샷!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최선화. 용인대학교 황수정. 황수정의 더블 클러치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다시 한번 황수정. 박은서에게 열어주고 10초 남은 3쿼터 상황. 황수정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비전대학교의 공격 3초 남았습니다. 2초 남았고요. 1초 남았습니다. 던지지 못하면서 3쿼터 50대 29로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에 슈팅을 던지지 않았던 정영관 선수인데요. 21점 차로 뒤져 있으면서 비전대학교가 3쿼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4쿼터 1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양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16년도에는 용인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때 전주대학교가 리그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된 남녀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 리그를 봤을 때 3전 3승으로 용인대학교가 우세입니다. 2015년 4월 2일에 전주대학교에서 펼쳐진 경기 51대 65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했었고요. 2015년 9월 4일 같은 해 2차전 경기에서는 용인대학교에서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75대 47로 역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첫 맞대결이었죠. 용인대학교에서 펼쳐진 2017년 4월 3일 경기에서도 용인대학교가 83대 49로 전주대학교를 누리고 상대 전적 3전 3승으로 앞서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2017년도 현재 순위 아시다시피 광주대학교가 7전 7승으로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2위, 용인대학교가 3승 2패 60%의 승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4승 2패로 단독 3위, 확실하게 3위 자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를 압박하기엔 충분한 용인대학교의 일정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한림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선두권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용인대학교고요. 전주비전대학교는 현재 오늘 경기 어웨이 경기 이후에 당국대학교의 홈경기 그리고 극동대학교를 연속으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첫승 사냥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3쿼터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1쿼터부터 3쿼터까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주비전대학교 역시 이예비 선수가 1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학교 박혜미 선수가 14득점, 박은서 선수가 13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파울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주비전대학교 정영관이 2개, 이수연이 3개, 이예비가 하나, 김은지가 하나고요. 김수진이 하나, 박혜미가 3개의 파울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정민도 3개, 그리고 박은서 선수가 하나입니다. 자, 3쿼터 경기 이예비 선수의 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4쿼터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쿼터 이예비. 자, 용인대학교는 김혜지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슛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교체에 들어온 이 186cm 김혜지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최정민을 받고요. 그대로 성공. 4쿼터 첫 번째 득점은 최정민이 성공합니다. 자, 용인대학교도 선수가 많이 교체가 됐죠. 김수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수진, 최정민, 황수정이 빠져있고요. 자, 김은지, 이예비에게 이수연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김은지가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탑 쪽으로 이수연, 외곽 쪽으로 김현진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주비전대학교도 김현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혜인 선수가 빠져 있고요. 자, 최선화 앞쪽으로 김혜진을 받습니다. 김혜진 다시 한번 최선화 리턴 패스, 최선화의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진 리바운드 그리고 팁인. 그러나 여기서 반칙. 김혜지가 잡는 과정에서 9번이죠 김현진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자, 김혜지가 자유투를 던지지 않고요. 그냥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루즈볼이나 슈팅 조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파울로 지적이 됐고요. 최선화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정민, 최정민이 밀고 들어가면서 2점. 그리고 여기서 반칙, 김은지의 반칙, 김은지의 푸싱 파울.
이번엔 최정민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김수진, 최정민, 김혜지, 최선아, 김희진이 들어와 있는 용인대학교. 조은정 선수가 빠져있고요. 정영관, 이수연, 이예비, 김은진, 김현진 선수가 들어와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스코어 53대 29. 자유투 2구도 깔끔하게 들어넘으면서 54대 29로 앞서가는 용인대학교. 이수연, 이예비에게. 다시 한번 이수연, 먼 거리에서 석점 시도. 그러나 림에 맞지 않으면서 최정민이 받아냈습니다. 최정민 빠르게 오른쪽으로. 김희진, 왼쪽에 김수진, 최정민, 다시 한번 김수진 리턴 패스. 그대로 석점.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현지가 버티고 있었고요. 잡고 놓치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 자, 이수연과 이예비가 공을 이어받으면서 공격 이어갑니다. 이예비 오른쪽에 김현진 해봤습니다. 이수연, 이수연 앞쪽에 김현진 연결. 김현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정민. 오른쪽으로 최선화가 김희진을 받고요. 왼쪽에 김수진, 앞쪽에 최정민, 김수진 바운드 패스. 그리고 김혜지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파울, 7번 달고 있는 김은지의 파울.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김혜지의 자유투. 186cm 최장신 선수입니다. 1997년생 1학년 선수고요. 1구 들어갔습니다. 55대 29, 16점 차. 26점 차군요.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탑에서 김희진, 김수진에게. 그러나 김수진의 트래블링 반칙. 그리고 여기서 김성은 감독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김수진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오자마자 김성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김성은 감독을 한번 살펴보죠. 1976년생 10월 31일생이십니다. 숭의초등학교, 숭의여중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용인대학교 출신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용인대학교를 이끌고 계신 김성은 감독입니다. 대표팀 경력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표팀 코치를 맡으셨던 김성은 감독입니다. 자, 55대 29, 26점 차군요.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네요. 여기서 용인대학교가 넉 점만 더 추가한다면 30점 차까지 벌려지게 되는 양 팀의 경기인데요. 자, 이전 직전 경기에서 두 팀, 용인대학교와 광주비전대학교 70대 54, 26점 차 차이로 26점 차 차이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전주비전대학교는 조금 타격이 크겠죠. 83대 49로 패배를 했었군요. 30넉 점 차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지금 26점 차이기 때문에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1차전 패배와 같은 점수 차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선 조금 더 추격할 필요가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이수연 선수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풀타임을 뛰고 있는 이수연 선수. 조금 더 7분 37초만 버텨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수연이 공 이어봤습니다. 비전대학교의 공격. 김수진의 타이트한 수비. 이수연 왼쪽에 이예비에게 연결됐고요. 석점 슛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자, 김희진이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김수진을 받고요. 김수진, 김희진에게. 김희진 앞쪽으로 최정민. 다시 한번 김희진 골 밑쪽에 김혜지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김혜지 오늘 경기 첫 번째 두 점 슛. 57대 29를 만드는 용인대학교. 이수연에게 바운드 패스. 김수진의 수비. 다시 한번 이수연 미스매치 상황. 이수연 노루 패스로 오른쪽. 김은지 외곽을 봤습니다. 이예비의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이예비의 간만에 터진 석점 슛. 32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32대 57, 25점 차.
용인대학교의 공격. 바운드 패스 김혜지 돌아서면서 그러나 여기서 트래블링.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 김혜지도 한 번의 트래블링 반칙을 허용했습니다. 32대 57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 왼쪽으로 김은지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연속 석점 슛. 추격을 향한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35대 57 김희진 김수진에게 다시 한번 김혜지. 김혜지 줄 곳 찾죠. 최정민. 최정민 두 명 사이에서 자유투 라인에서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수연. 이예비 이수연에게 다시 한번 이예비 이수연 김은지. 김은지가 그대로 석점.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정민의 리바운드. 김희진에게 곧바로 연결해주고 왼쪽 김수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화. 최정민 돌아서는 김희진에게. 김희진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의 리바운드. 김혜지가 툭 쳐봤던 볼 이수연이 끝까지 키핑합니다. 김은지 이수연에게 리턴 패스. 다시 한번 정혜인에게 열어줬고요. 석점 길었습니다. 루즈볼 김현진이 잡아냈고요. 이예비 샷클락은 6초. 스핀 무브 이후에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인의 리바운드. 김현진 이예비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스틸 성공. 김수진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59대 35 김수진 선수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35대 59 24점차 이수연. 앞쪽으로 길게 패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정혜인 줄 곳 찾죠. 바운드 패스. 그러나 여기서 최선화의 발에 맞았습니다. 자 교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수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최선화 선수가 나옵니다. 황수정을 투입하고 최선화를 빼주고 있는 김성훈 감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주비전대학교 공격. 정영관 오른쪽으로 김은지 이수연이 열어줬고요. 석점슛 림에 튕기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예비의 석점슛. 연속 3개의 석점슛. 38대 59 21점 차. 황수정 캡틴 황수정. 그러나 여기서 패스 파울. 자 9번 달고 있는 최정민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최정민 선수 파울 트러블이죠. 자 다시 한번 조은정 선수가 들어오고 김혜지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예비가 이은재에게 연결하는 과정 김희진의 손 맞고 다시 한번 비전대학교의 공격. 이예비 이수연에게 돌아서 나오는 정영관 있고요. 오른쪽엔 정혜인도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 이수연이 던져봅니다. 정혜인의 리바운드. 이예비 정혜인이 다시 한번 들어왔군요. 김현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석점 너무 짧았습니다.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3분 50여초 남은 경기 상황. 황수정 김수진에게. 김수진 최정민을 받고요. 앞쪽으로 그대로 패스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은정이 리바운드 다툼. 자 여기서 결국에 점프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 교체. 6번 달고 있는 박혜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김수진 선수가 빠지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용인대학교의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조은정 뒤쪽으로 최정민 커팅에 잡고요. 아 옆쪽에서 석점 슛 너무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지 못했고 비전대학교의 공격. 박혜미 황수정 최정민 김희진 조은정 그리고 정영관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정혜인 선수가 뛰어주고 있는 10명의 선수들 코트 안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돌파 3명 사이. 그러나 여기서 최정민의 블락샷.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주비전대학교. 이수연 어느 쪽을 볼까요? 돌아서 나오는 정영관에게. 그러나 황수정의 커팅.
자, 이예비. 자, 이예비 공격. 앞쪽으로 연결해줬고 이수연이 돌아서면서 두 점 뱅크샷 성공합니다. 이수연의 득점. 59대 40을 만듭니다. 19점 차. 황수정. 2분여 초 남은 경기 상황. 최정민이 돌아서면서 레이업까지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61대 40을 만듭니다. 21점 차. 이예비. 다시 한번 7번의 이은지.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갑니다. 정영관. 그러나 공격권은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3번과 11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들어오고요. 황수정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김수진, 박혜미, 박은서, 최정민, 조은정. 그대로 원거리에서 석점 슛! 짧았습니다. 정영관의 리바운드 돌아서면서 스핀 무브 이후에 그러나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조은정의 반칙. 정영관 선수가 몸놀림이 가볍네요. 40대 59, 19점 차. 정영관의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갑니다. 정영관의 득점. 정영관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이네요. 41대 61, 20점 차. 자, 리바운드는 조은정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김수진, 최정민을 받고요. 최정민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박혜미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성공.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박은서가 김수진을 받고요. 최정민. 샤클라 5초 돌아서면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최정민의 득점. 63대 41. 비전대학교의 공격. 2분 남은 경기 상황. 역전은 힘들어 보인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정예인이 김은지에게. 그러나 여기서 최정민의 끊어냈습니다. 자, 이예비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2대 63, 22점, 2점 차. 이예비. 이수연에게. 정영관이죠. 돌아서는 정예인을 봤는데요. 여기서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예비 백코트 바이올레이션.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마는 용인비전대학교. 턴오버죠. 자, 전주비전대학교의 실책. 그리고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은서. 박은서 다시 이어받았고요. 조은정의 스크린. 박은서. 뒤쪽에 최정민. 박혜미. 박혜미 스핀 무브.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조은정에게.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자, 1분 30여 초 남은 경기 상황. 김수진. 박은서를 받고요. 박은서 김수진에게. 김수진 다시 한번 리턴 패스. 3초 남았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살려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용인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조은정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혜인. 정영관. 이수연에게. 이예비. 이예비 크로스오버 이후에 단독 돌파. 그리고 돌아서면서 두 점 블락샷 조은정. 자, 박은서 공격. 오른쪽을 봤습니다. 김수진이 그대로 두 점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41대 65, 20점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1분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가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41대 65, 20점 차. 바운드 패스. 이수연 들어가면서 두 점 슛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정민이 앞쪽으로 들고 옵니다. 아웃넘버 상황.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러나 상대 발에 맞으면서 용인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34초 남은 상황. 41대 65, 20점 차. 박혜미를 받고요. 박혜미 박은서에게. 왼쪽 김수진 열어줍니다. 김수진. 그러나 여기서 이번엔 용인대학교 상대 수비에 맞고 다시 공격 이어나갑니다. 23초 남은 상황. 김수진 그대로 석점포 들어갑니다. 김수진의 석점포. 오늘 경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쐐기포. 68대 41을 만들고 있습니다. 14초 남은 경기 상황. 이예비가 왼쪽으로 정혜인에게. 다시 한번 이예비 스핀 무브 이후에 5초 남았습니다. 이수연 마지막 슈팅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용인대학교가 잡아내면서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팀간 2차전 경기 전주비전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 41대 68 27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서면서 큰 점수 차로 경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김성은 감독과 오늘 경기의 수능 선수죠 박혜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 용인대학교의 박혜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일단 이겨서 기쁘긴 네. 한데 다 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수비에서 뭐 단합 때는 그 팀워크에서 좀 많은 미스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용인대학교에서 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혜미 선수가 1쿼터에 주전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2쿼터에 교체 선수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계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를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일단 팀의 목표는 개개인의 플레이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네. 팀워크로 서로서로 도와서 하는 그런 플레이로 이기는 게 저희 팀의 이제 목표인 것 같고 네. 저 개인적으로 목표는 항상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항상 경기 임할 때마다 이제 기복 없이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러면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용인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네 항상 응원해주는 용인대학교 팬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미 선수 만나봤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용인대학교의 박혜미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의 전주비전대학교 홈에서 펼쳐진 경기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순위 싸움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4승 2패로 3위에 올라섰고요. 전주비전대학교의 첫 승은 다음 경기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